버스킹 무대를 본 결과 무슨 찬이야 또 잘해야 돼. 네. 다. 이렇게 막 야외에서 음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래를 하니까 아, 아직 찬이가 발성이 안정되어 있질 않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느꼈어. 인정하는 게 제가 진짜 산만했고요. 산만하다 보니까 보컬적인 실력을 제대로 못 보여준 것 같아요. 확실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우진아, 네가 메인 보컬인지 전혀 모르겠어. 발성이 안 좋아. 그런데 우진아, 더 큰 문제는 춤이 튀어. 네가 팀에서 보컬을 맡아주고 있기 때문에 춤을 뭐 가장 잘 추길 바라는 건 아니야. 그러나 튀는 정도까지 가면 안 돼. 네. 현진이는 네. 야, 랩을 하는데 안 들려. 네. 현진 어때? 이 친구의 매력이 뭘까라고 자꾸 찾아봐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필릭스는 네. 결정적으로 또 실수를 했더라고. 네. 왜 그랬던 거야?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랩할 때 하나도 와닿질 않아, 필릭스. 왜냐면 한국말을 네가 잘 못하잖아. 네. 그러니까 이게 랩할 때 그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질 않아.